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우리 다슬기 친환경 양식 가평에 왔습니다. 여기는 율길리죠? 예, 율길리. 예. 다슬기 농장의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현장 좀 잠깐 볼까요? 예. 우리 다슬기 현장에 왔습니다.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다슬기를 가평에서 이게 양식인가요? 예, 양식이요. 양식이 성공한 지가 얼마나 되나요? 성공한 지요? 예. 지금 제가 5년째, 6년째 하고 있어요. 아, 사장님이 현재 6년째 하고 계시고, 예. 가평에 다슬기 연구회도 있고, 예, 다슬기 예, 양식을 위해서? 예, 우리 회원들이에요, 같이. 아, 예. 저는 가평이 오래됐는데, 예. 이렇게 가평에 다슬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계속 연구하시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가평이 다슬기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이름이 있네요. 그렇죠. 규모는 아마 경기도가 제일 크죠. 저희가. 아. 아니, 다슬기. 잠깐만요, 사장님. 다슬기 농장이 전국에서 다슬기 생산량이. 생산량이요? 네, 이쪽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제 경기도 거랑 우리가 거의 나가요. 아. 이게 이제 지역이면 지역마다 다 있으니까. 경기도 쪽에 다슬기는, 네. 다슬기 생산은 가평이 거의 90%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아. 가평 다슬기 연구회, 그 다음에 우리 다슬기 뭐 한 서너 업체가 회원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경기도 일원의 다슬기 납품을 다 하시네요? 예, 거의. 90% 다 하신다고. 예. 아, 야, 상당히 생산량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기, 지역 농촌 살리기 농가 소득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특화되어 있는 아주 새로운 사업이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종 사업이네? 신종 사업이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부가 가치가 높은데. 예. 다만,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키우기가 힘들어요. 아, 노하우가. 예, 그래서. 저도 배우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건 배워주시면은 노후에 괜찮아요. 아, 노후 사업으로는. 예. 그리고 뭐 큰 농장도 필요 없고. 그렇죠. 지금 현재 선생님이, 사장님이 하시고 있는 농장이 여기가 지금 300평 있고. 예. 또 300평은 이제 아직 거의 시작을 못했어요. 현재 많이 들어가서.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은 300평. 예. 여기서 한 1년에 한 1억 매출 나옵니까? 잘하면 나오죠. 잘하면. 예. 이야, 300평에서 1억이면. 굉장한 거죠? 예, 웬만한 특수 작물 재배해서. 그렇지, 그렇게 못 그걸 쉽지 않죠? 예, 예. 이거 생물은 1년 내내 살아있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부화를 하나요? 아, 여기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못해요. 겨울에 못 길러요. 아. 왜냐 그러면 시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지금 저는 이렇게 온풍 시설이 돼 있어요. 아, 전국적으로는 노천에서 합니까? 그냥? 네, 거의 노천에서 그냥 하우스 내에서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물을 이제 데펴줘야 되니까. 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 시설 하는 게, 시설 사업이 만만치 않은데. 예. 그래서 저 지열부 히터펌프라고 있는데. 예. 그것만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 지열펌프가. 그럼 사장님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임대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여기가 이제 난 키우던 데예요. 예. 근데 이제 난이 이제 수축기 다 막히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그거 쓰는 거죠. 아, 기존의 시설을 활용. 예, 예.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뭐, 저기 너무 처음에 시설을, 저기 자금을 많이 들이면. 예. 그러니까 힘들어. 이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하우스만 만드는데 한 8천만 원 들었어요. 아. 원래 율길리가 화훼농가 집단. 예, 예, 저기 예. 그 육성 지역이었었어요. 예, 예. 그때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축기를 맡기니까. 비농가가 많으니까. 아,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하신 예,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다슬기를 그러면 어쨌든 사장님은 1년 내내 키우시는 건가 여기서? 그렇죠.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거죠. 2번? 언제 출하합니까? 봄에서 이제 산란해가지고 가을에 출하시키고, 가을에 산란해가지고 봄에 나가고. 봄에도 나가고, 가을에도 나가고, 예, 2번? 예, 예. 대부분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죠? 그렇죠. 지자체에서. 또 다른 수요도 있나요? 이제 경기도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30%, 지자체에서, 군에서, 70%를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입찰을 봐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 수요도 혹시 있나? 소비자가 안 돼요. 우리는
종교 사업이에요. 종폐 사업이에요. 아, 종폐 사업. 이게 이제 산란을 하면은 바늘 구멍도 적어요. 네. 그거를 0.07cm 정도 이상 커야지 네. 이 강가에다 놔둬도 안 죽어요. 아, 0.7cm 짜리가 이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수라가? 예, 예. 0.7cm 짜리. 아, 식용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종폐. 아, 종폐 사업. 예, 네, 종폐 사업이에요. 일반적으로 다슬기 지금 식당에서 먹는 거는 이제 자연산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사와요. 어부들이 이제 저기 그 어부들한테 저희가 사와가지고 여기서 나은 산란시키는 예.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예. 아, 대단한 첨단 사업이네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예. 그럼 한 6개월 정도 키워요. 6개월 정도 예. 나가요. 6개월이면 예. 1년에 두 번 키워서 나간다는 거죠. 예. 예. 야, 그리고 선생님도 시작한 지도 지금 한 5년 되셨다고 그랬고. 6년째. 6년째. 예. 배우긴 한 2, 3년 전에 더 배우고. 예, 예. 7, 8년 되신 거네요, 그죠? 아니죠. 배운 걸 합쳐서.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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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슬기 시작한 게 한 6년 됐다는 거. 아주 죄송하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60이요. 60이요? 예, 예. 6, 1년생이신가요? 60년생? 아니, 원래 60년생이네요, 이제. 예. 예, 60년생이요? 예, 예. 예. 뭐 저하고, 예, 예. 야,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퇴직하시고 아 선생님도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셨나요? 음악했었습니다. 음악. 음악이요? 예, 예. 어서 큰일 났네. 아 음악 하셨어요? 예. 구체적으로요? 키보드. 키보드. 예. 음악만 한 40년 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하다가 이제 음악 사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야 멋있는 분이시네. 예. 이제 노후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이제 배워. 아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악기가? 악기 여기 지금 안에도 선거도 엄청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이제 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매진해야 되겠습니다. 음악 하면서 하세요. 예, 예. 예, 예. 야, 제가 아주 멋있는 분을 뵀습니다. 예, 예. 선생님, 전화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예, 양달호입니다. 양달호. 달호? 예, 예. 이름도 아주 예술적인 이름이시네요. 양달호 예. 선생님, 우리 다슬기. 예. 여기 지금 일반인들이 마스크만 쓰고 와도 뭐 특별하게 저기 낙농 농가나 이런 데 방문 오는 것 마냥 위해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 건 심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아직은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로 예, 그런 건 없어요. 문제될 만한 건 없죠. 예. 예.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300평 운영을 예.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예, 둘이서만서도 가능한가요? 거의 저 혼자에 다 해요. 아. 근데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러죠. 야, 제가 하는 일이 그 가평 제2 인생 건축 학교 뭐 이런 타이틀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뭐 건축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걸 성공적으로 사시는 분들 예. 현재 진행인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제 구독자들한테도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네요. 아 그럼요. 예, 뭐 경쟁업자라고 생각 안 하고? 예, 그럼요. 아, 저희가 막 교육도 해요. 아,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예, 예. 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거의 교육을 해도 이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배우려고 그러면은 한 2년은 배워야 돼요. 근데 그 2년을 못 잡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평에 오셔서 이렇게 이웃이 돼서 예, 예. 천천히 그냥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시작을 그렇죠. 해나가야 되는 거지. 야, 이거 사업 되겠다. 나도 해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한 2년 동안 예. 허드렛 일 도와주면서 아. 그렇게 배웠어요. 아. 배우니까 지금 제가 이제 혼자서 이제 그렇죠. 사업을 찾아가고. 아이고, 아주 모범적인 제2 인생을 살고 예, 계시네요. 예. 만족하신 거네요, 지금? 어, 그럼요. 지금 하면서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납품 나가고 이야 내년 봄에 또 나가고 그럼 선생님 잠깐만요 예. 야 선생님 음악 얘기 잠깐 해주세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습기가 있어서 예, 악기를 갖다 놓을 순 없지만 예, 보관으로 해야 돼요 예. 아, 키보드 예. 이렇게 고음악 다 해놔가지고 예. 꺼내놔서 습기가 습기 들어가지 말라고 야 이게 몇 천만 원씩 할게요. 네, 이것도 살리셔야 돼요. 예, 네,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아 여기 지금 지역에서 동호회 활동도 하시나요? 음악? 그거 지금 바빠서 제가 못해요. 그 전에는 많이 했어요, 저기. 그때 제가 저기 잠깐만 선생님. 아 선생님 아주 좋은 분을 제가 뵀는데 네. 나이도 비슷하니까 친구 먹어도 되겠어요. 네, 네. 앞으로 저기 가평 특히 저기 다슬기 양식을 위해서 네. 또 여기. 제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으로 예. 제가 가끔 오겠습니다. 아, 예. 어쨌든
노후의 제2 사업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니까 제가 다 즐겁네요. 예. 예. 노후에 괜찮아요. 예.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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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예. 지금 한 7, 8mm 컸네요. 네, 요거 한 2, 3월, 3월에 출하할 건가요? 요게 이제 4월달. 4월달에? 네, 4월달에 나와요. 이거는 마리당 팔아요? 예, 마리당 그 입찰 가격이 마리당 18원에서 19원. 한 마리에. 이야, 한 마리에 20원이에요? 네, 20원 꼴이 됩니다. 이야, 이거 한 마리씩 세가지고? 아니지, 그렇게는 못 세죠. 그러면 무게 단위로 어쨌든 예, 대충 단위로, 통계를 해가지고 예, 통계 내다 보면 이게 예, 예, 마리당 예. 한 18원에서 20원 가더라. 예예예. 예, 예, 예. 이야 이거 노다지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예, 예. 너도 나도 헌다고 달려오면 어떡하지? 예. 그럼 회장님 찾아뵈면 되는 거네요. 아 회장님 여기는 좀 크네요 다슬기가. 아, 요거는,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지자체 납품하는 게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그, 환경단체나, 예. 각 지자체 환경단체나, 그 다음에, 그, 방생용. 예. 불교 쪽에 이제, 불교신자들이 방생하는 쪽. 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 요즘에는 이제, 물고기가 이제, 외래종도 있고, 막 이렇게 예. 저가니까, 예, 그렇죠. 이건 막 완전히 친환경적이고, 예. 또, 뭐, 그런데 친환경적이라, 뭐, 수질 오염, 뭐, 자연 파괴. 예. 예. 그런 쪽에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안 되는. 예, 예, 아주 예. 좋은 거네, 오히려. 예, 그죠? 예. 예. 방생용으로. 예, 방생용으로. 예, 그렇게 자꾸 시장을 넓혀 나가셔야 되겠네. 예, 예. 그래서 저기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예, 예. 예,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구나. 아, 회장님 오늘 제가 덕산 다슬기 양식장 황 회장님을 알게 된 게 한 20년 되나요, 회장님? 근데 나는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하도 여러 가지 일을 다방면으로 그 먹는 샘물도 관여드시고 친환경적이고 가평에서 자연 생태적인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다슬기를 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 봤더니 가평 다슬기 양식협회 회장님까지 하시네요. 이야 이거 저의 그 가평 인맥이 이거 대단하네. 어쨌든 뭔가를 저기 지금 작업하는 거는 뭘 하나요 회장님? 아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다슬기 외에 물다팽이가 생겨요. 아. 다슬기 천적. 예, 천적. 예,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저거로 보면 이제 배추벌레 잡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렇죠, 이제 그런 짝이죠. 아. 그래서 저거를 야, 일일이 하나씩. 일일이 다 잡아준다고. 야, 그게 일이네요. 그것도 일이에요. 아, 회장님. 지금 여기 이쪽 농장으로 이전해서 시설하시고. 여기 농장을 운영하신 지는 제가 알기로 한 1년이 채 안 되셨네요? 그러니까 올 2월 달에 시작했어요. 올 작년 2월 달에? 네, 네. 작년 그래서 2월. 벌써 한 10개월 동안 상당한 매출액도 올리시고, 선생님은 지금 이게 그 차세대 농가 소득 사업으로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예, 예, 예. 특히 이 제2 인생을 사시는 예.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60 좀 인접해가지고 네. 이거 해볼 만한 사업이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네. 내가 남양주시에 뭐 너무 자세하게 오픈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거기도 남양주 여주 지자체 납품을 네, 하시고 네. 그다음에 환경단체. 아 환경단체에서도 구매하나요? 예, 네, 환경단 각 그 지자체 환경단체들. 아 그래도 심지어는 절에서 네, 방생용으로도. 방생용으로. 어 그건 또 또. 네. 보통 괜찮습니다. 아 방생용으로 다슬기를 네. 아 살아있는 생물이면 뭐든 생물이면 다 되니까 아 그 절에서도 좀 많이들 그 방생들을 하니까 예 그 아까 저쪽에 지금 보니까 크기가 좀 큰 게 있던데 네. 그건 다 그러면 초파일점이나 방생은 아무 때고 아무 때나 하죠. 아 여기 절에서는 정월 보름이라고 그러나 예, 예. 네, 보름 때도 이제 방생들을 많이 아 그 1년에 뭐 아무 때고 뭐 네, 그쯤에서 하네요. 방생은 이제 아무 때나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저도 이게 제가
참 배움이 짧아가지고 난 초파일 때나 뭐 근처 이때나 하는 줄 알았더니 이야 그러시구나. 덕산 다슬기 양식장을 운영하시고 가평 다슬기협회 양식협회 회장님을 하시니까 지금 다슬기를 가평에서 제가 아까 옆에 다슬기 농장에서 듣기로는 여기 가평에서 경기도권에 수요를 거의 90%를 여기서 공급하나요? 여기서 공급하죠. 아, 가평 이제 양식협회? 네, 경기도, 예, 경기도 전체를. 네, 여기서, 우리 이쪽에서 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수산업 사업자 등록이 따로 돼 있어요. 수산업. 내수면. 내수면? 네, 내수면 양식업. 아, 내수면 양식업허가로? 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기술만 있고 좀 경험만 많으면 경험이 좀 있으면 이게 이제 부화 뭐라고죠? 이거는 이제 새끼를 낳거든요. 그럼 일반 어부들이 잡아오는 그 어미를 갖고서 산란을 시켜요. 예. 새끼를. 예. 네. 1년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7mm까지 키워 갖고서 예.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그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평에는 한 6-7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5군데. 예. 그 5군데에서. 5군데 업체. 하는데, 경기도 거는 다 납품을 예, 하시네요. 예. 이게 규모가 보니까 한 300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한 250평. 250평. 예. 야,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건 250평을. 250평. 운영하는데도 억대의 매출을 올리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어우, 이거 대단한데, 이거. 이거. 너무 많이 홍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쟁자들이 막 늘어나면 어떡하지? 아, 근데 관계없어요. 예. 이게 지금 지자체의 그 수요를 못 쫓아가요. 아,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가평이 그렇지, 최적의 청정, 환경을, 청정, 예. 특히 물이 좋으니까. 다슬기를 이제 왜 그 지자체에서 방류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물고기 배설물을 먹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있지.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천 정화작용. 네, 정화작용. 그러니까 수질적 자연 정화하는 데는 다슬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류도 하고 그다음에 강에도 뿌리잖아요. 예예. 예. 그 북한강 저 남한강 예. 거기는 또 왜 뿌리냐면 강에다 뿌리는 거는 어부들이 그 생업을 이거 아, 다슬기 예. 어미를 잡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기다가도 좀 뿌려주고. 예. 예산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예.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 예, 예. 지자체 예산이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예, 예. 그 지금 시장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가고 이제 방생도 좀 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지역 지자체 마을 단위로도 이 지금 이 수질 개선이나 예. 하천 보호 이런 거를 위해서 예.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마을 단위로도 좀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되고 예. 그러겠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군이나 나라 저기 재정만 가지고 보다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회장님이 예.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되죠. 아, 저도 옆에 낄까요? 아, 그럼요. 우리 한선생 같은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알았습니다. 예, 예. 밥은 먹여주나요?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지금 선생님 연세가 제가 뵌 지 한 20년 됐는데 70 넘으셨나요? 아니요. 안, 아직. 이제 70, 이제 내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면 이제 70. 대충 하겠습니다. 야, 근데 가장 선생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고 재미있는 제일, 일을. 그렇죠. 보람이 있어요. 아, 예. 이거는. 예. 이게 뭐 크게 힘든 게 아니니까. 예. 아, 근데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노하우는 이제 와서. 예. 배우면 돼요. 그러면 가평 사람이 되면 예. 이웃이 돼서 그냥 오갈 데 없으면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슬슬 아, 그렇죠. 허드렛 일 하다가 아 그렇죠 그렇죠 한 1년 지나면 네. 이제 선생님 저기 회장님 도움을 받아서 옆집에 조그맣게 하나씩 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평이 다슬기에 아주 그 보니까 여기 가평 종폐 사업이라고 나요 이게 이 키우는 거를 네, 종폐죠. 예. 네, 종폐. 그것이는 원래 좀 나이 드신 회장님도 있는데 그분이 거의 뭐 그분이 이제 처음에 원조 아 예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활성화를 크게 못했는데 예, 예. 이제 자리를 잡아가네요. 예, 이제 자리를 잡는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의 아주 집념어린 노력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게 이제 가평의 먹거리로 예, 예. 가평 잣 다음으로 그렇죠. 뭐 물 말
좋고 산 좋고 계곡 좋고 한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니까 청정적이라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수도권하고도 가깝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기존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농장을 가평에다 두고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죠? 네, 가능하죠. 그러시구나.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자주 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예.